입니다. 모양에서부터 맛까지 다채롭게 변모한 2016 붕어빵 이야기 VJ 특공대가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 예. 겨울철에 붕어빵 안 먹으면 섭섭하죠. 겨울철 최고의 간식 붕어빵. 최근 이 붕어빵이 모양은 물론 맛까지 특별해지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80평상의 처음이래. 이렇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겨울철 별미 2016 새롭게 변신한 붕어빵을 만나보자.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최고 인기 붕어빵이 있다? 사장님, 붕어빵 20마리만 주세요. 붕어빵 30마리만 주세요. 붕어빵 30개만 주세요. 예. 아, 붕어빵을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붕어빵 여기는 한 20개는 먹어야 양차요. 자, 붕어빵 나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게 붕어빵이요? 예? 이게 진짜 붕어빵이라고라?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크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있을 건 다 있다. 얼마나 작은지 받은 자리에서 수십 마리가 사라지는 건 한순간. 아우, 그러다 체하시겠어요. 이거는 먹을만해요. 들어가서 갑니다가. 아, 그래요? 붕어빵이 새끼를 낳았을 리 없고 그 출생의 비밀이 궁금한데. 작은 전용 틀에 일반 붕어빵의 4분의 1 정도의 재료만 넣고 굽는단다. 예쁘게 됐다. 많이 사가시는 분들은 몇 개까지 사가세요? 한 50개씩 사가는 분들도 있죠. 50개요? 작은 크기 때문에 기본 10마리씩은 팔린다는 붕어빵. 때문에 붕어빵 기계에 하루 종일 불 꺼질 새가 없다. 아니까, 아, 이게 작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되게 귀여워요.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얼굴보다 훌쩍 큰 대왕 붕어빵이 있다. 사진 속 붕어빵을 수소문한 끝에 지방의 한 도시에서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 대왕 붕어빵의 행방을 찾아나서 보는데 한 사무실 앞에서 발견한 전단지. 더욱 놀라운 건 이 대왕 붕어빵이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된다는 사실이다. 네, 사장님. 품인데요. 대왕 붕어빵 하나만 주문할게요. 진짜 그런 붕어빵이 있어요? 네. 대왕 붕어빵이요? 네. 네, 완전 커요. 여기 이만해요. 잠시 후 사무실로 배달된 상자. 진짜 이 안에 붕어빵이 있을까? 드디어 사진으로만 보았던 대왕 붕어빵 확인! 야, 엄청 크다 진짜. 기획 얼마나 되려나? 60cm나 되네. 나 2박 3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다란 자태를 뽐내는 대왕 붕어빵. 그 크기를 가늠해보기 위해 일반 붕어빵을 올려보았는데 무려 5배나 크다. 대왕 붕어빵은 먹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참치 해체 못지않은 대왕 붕어빵 해체 작업. 잘라먹는 붕어빵의 맛은 과연 어떨까? 아, 여기는 토핑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부위별로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골라 먹는 재미 아니겠는가? 피자나 그 치킨 배달시켜 먹잖아요. 붕어빵을 배달시켜 먹으니까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입맛에 맞고 참 좋습니다. 대왕 붕어빵, 그 탄생 과정이 궁금하다. 이게 왕 붕어빵 만드는 기계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대왕 붕어빵 기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큰 크기 탓에 뚜껑을 한번 열기도 만만치 않은 작업. 만드는 과정은 일반 붕어빵과 다를 게 없지만 들어가는 양은 상상 초월이다. 기존의 잉어빵의 한 30배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30배요? 네. 성인 한 10인분 이상이 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별로 다른 맛을 내는 대왕 붕어빵.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려 7가지. 단팥에 배강금, 슈크림, 그리고 초콜릿, 치즈, 고구마, 견과류까지.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들. 다 쓰게 된 계기가 있단다.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네. 이렇게 양껏 못 먹어봤죠. 이건 아주 실컷 먹을 수 있어요. 굽는 데 필요한 시간은 총 30분. 일반 붕어빵보다 10배 정도 더 긴 시간인데 꺼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 두 명 이상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대왕 붕어빵 나왔습니다.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예, 아주 잘 나왔네요. 대왕 붕어빵은 주변 지역 내에만 배달이 가능하다는데 사전 예약은 필수란다. 배달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달할 곳은 유치원. 만화 주인공이라도 본 듯 아이들 호응이 대단하다. 아이들 눈에도 마냥 신기한 대왕 붕어빵. 이런 붕어빵 본 적 있어요? 아니야! 한 번도 못 봤어요! 집안에 붕어 있는 사람들이다. 단팥에 달콤한 초콜릿과 고구마 그리고 견과류까지 들어가 있으니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안성맞춥니다. 얼마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아이들한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저도 성달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붕어빵이 있다. 제주산 붕어빵의 정체가 궁금한데. 빵 나왔습니다. 우와. 빵 나왔습니다. 빵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특별하다 보니까 네. 먹기 전에 엄청 흥분됩니다. 아, 도대체 무슨 빵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신지 일단 맛부터 보는데. 맛이 어때요? 와, 생선살이 씹히는 게 찍입니다. 생선살이 씹힌다? 보이지? 아니 아니, 제주산 붕어빵엔 진짜 붕어라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생선이라고요? 깔치. 깔치? 예. 제주의 대표 특산물 갈치. 은빛 물결 뽐내며 제주 앞바다를 헤엄치던 묘은갈치가 빵에 들어간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어머니 갈치 주세요. 네, 저희 시어머니시거든요. 여기에서 신선한 갈치를 직접 가지고 가서 갈치빵을 만들고 있어요.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한 제주 은갈치로 만든다는 갈치빵. 빵 만드는 갈치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빵에 넣을 거다 보니까 갈치가 신선해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갈치는 비늘이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작용을 일으켜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비늘을 제거하고 이것에 담가야 한다는데. 우유하고 네. 네, 다른 두 가지. 어머니, 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뭐 들어가요 진짜? 우유 말고 뭐 들어가요? 아니, 그거는 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우유에 약 15분간 담가 비린내를 제거한 갈치는 노릇노릇하게 구워 다져주는데. 다진 갈치는 빵 속뿐만 아니라 기본 반죽에도 들어간다. 퍽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죽만 했을 경우에 밀가루 반죽. 근데 거기에 갈치살이 들어가면서 좀 더 담백해지고. 갈치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붓고 새콤달콤 향긋한 한라봉 조청과 갈치 순살을 넣어 굽는 갈치빵. 오, 신기하다. 네. 붕어빵엔 붕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갈치빵에도 갈치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냥 아, 갈치 모양 빵이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갈치 들어갈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구운 갈치빵에 한라봉 아이스크림까지 듬뿍 올려주면 제주산 붕어빵, 갈치빵 대령이요! 갈치구이를 든든하게 먹고도 또 먹게 되는 마법 같은 갈치빵! 제주도 하면 네. 갈치국, 갈치조림, 갈치구이, 갈치회가 유명한데 저는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갈치빵! 그래서 사과까지. 색다른 맛이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상승 중인 이색 붕어빵이 있다. 틀의 모양은 붕어빵인데 반죽이 조금 특이해 보인다. 이게 저희 붕어빵 시트인데요. 24겹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기존의 묽은 반죽과 달리 서양식 빵인 크루아상 반죽으로 만드는 붕어빵. 그 안엔 달콤한 팥은 물론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쫄깃한 인절미까지 들어간다. 한국에서 흔히들 즐겨 드시는 게 붕어빵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붕어빵은 저희가 일본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야말로 물 건너온 붕어빵. 겉은 파이처럼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게 특징인데 덕분에 길거리에서나 먹던 붕어빵이 근사한 디저트 부럽지 않은 간식이 됐다고. 고급스러운 프랑스 빵 먹는 것 같아요. 크루아상 맛도 들면서 그다음에 쫄깃쫄깃한 그 붕어빵의 느낌도 살짝 들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여기 이색 붕어빵에 대적할 만한 특별한 붕어빵이 있다. 이 시장에서 파는 붕어빵은 늘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다는데 적어도 30분, 40분 기다려야 돼. 최고 명물이죠, 여기. 주민들은 이 붕어빵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의 명물이라 불릴 만큼 귀하신 몸. 어떤 붕어빵일까 했는데 에? 그냥 평범한 붕어빵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들어지기 무섭게 싹 팔려나간다. 하루에 몇 개 정도 파세요? 한 1500개 이상 팔지. 1500개. 밥 못 먹지. 점심은 아예 못 먹어. 그걸 몇 년을 하셨어요? 이렇게 장사를? 33년째. 33년?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33년 전통의 붕어빵. 그 맛이 참으로 궁금한데. 씹으면 바삭바삭한 게 고소한 게 맛있어. 마약 같아요. 마약 같다고요? 식어도 맛있고 뜨거워도 맛있고 맛있어. 속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약간 뭐라지? 카라멜 맛 나면서 네. 다른 일반 단팥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의 붕어빵. 들어가는 재료는 반죽과 팥 딱 두 가지 뿐인데 걸쭉한 반죽이 조금 특별해 보이긴 한다. 반죽이랑 이런 건 다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가요? 어디서 만드세요? 집에서. 매일 새벽 손수 반죽을 만든다는 사장님.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여기 여덟 가지가 들어가. 반죽이에요? 네. 반죽에 한약이 들어가는 거고요? 한약 들어가. 손님들이 극찬하던 파당금 역시 매일 직접 구워 만든단다. 파대로 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그럼 많지. 사장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예 안 돼 안 돼.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애들도 안 일러줘. 아, 이게 퍼질까봐 애들도 안 일러줘. 나만 알지. 오랜 시간 한결같이 고집해온 고유의 방식 때문일까? 10년 이상의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덕에 매출 또한 꾸준하다. 많은 쪽이. 에이, 여기도 많지. 붕어빵 화이팅! 다 팔았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겨울철 국민 간식 붕어빵! 요즘처럼 추운 한파에 새로운 맛으로 무장한 붕어빵 한 입 어떨까?